예, 안녕하세요. BG식초입니다. 이제 3스테이지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일단 항상 하던 대로 오존열 1종 순으로 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보상은 잠수함이네. 잠수함 좋은데. 뭐지? CLS 간대. 실화. 잘 모르겠네. 일단 부딪혀보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일본이 후지 넣어야 되겠네. 가서 분명히 오전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제가 잠수함이 좋다고 한 게. 제가 6-1 해역에, 그러니까 잠수함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역지 앞 캐스트를 못 깨가지고, 랩은, 그냥 스테이지는 한참 전에 다 깼는데, 6-2 스테이지 캐스트를 못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잠수함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안 돼. 한 대는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성능 자체가 뭐 그래 좋다, 일단. 전진. 뭐야? 필요 없네. 그냥 박치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되겠네. 1, 2, 3, 4, 5. 아, 안 되겠네. 저 해피방 통과해야 돼. 일단 복종지. 아, 근데 옆에 저 전본이 실제는 저게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터 나오네, 터 나와, 진짜. 일단 여기서 정보, 첫 트라이에 정보 없고 두 번째 트라이부터 본격적으로 공략 시작하죠. 어우야, 아프다 아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 능진할 걸 그랬나? 여기 잘 맞추네. 제 것만 피하면 되는데? 아 근데 티르피츠 뭐 했어? 아 티르피츠가 직무 유기했어. 빅세븐이 한번 쳤다. 그렇지. 항모 두 대를 동시에 보내버리네. 제발 이제 전술 맞추면 진짜 넌 충신이다. 여기 전술 맞출 리가 없지. 다행히 못 맞춰서 다행이지만. 아, 템 세팅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여드렸나? 어쨌든 첫 번째 티르피츠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 대공전함이고. 우회 실패네. 일단 가봐야 됩니다. T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봅시다. 아니면 가볼까? 어차피 파키나 체력 돼지라 했는데. 파키나 그냥 체력 돼지면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좀딜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키나가 장갑이 0이라고 들어왔는데. 아닌가? 일단 뭐 계속 가보죠. T. 어? 아. 오케이. 전함을 두척 이하로 넣어야 되네. 일단 단종진이죠, 당연히. T유리 끝났네, T유리. 근데 전함의 숫자가 두척 이하 좀 빡세네, 조건이. 피하겠지, 설마 맞겠어. 피하겠지. 어휴, 맞았네. 그냥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 애교죠, 애교. 빅세븐. 단숨에. 저게 좀 아깝네. 공항은 다
보내버렸고 이제 포트리스 나와. 요새 나왔네. 딱 진짜 대파로 만들어버리게. 티유리가 엄청나네. 아니 쟤들 속도가 0이라 가지고 속도 0일 텐데 2차 포격 야전까지 가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새놈이 아유 안 되게 잘 갔는데. 빅세븐 가야지. 빅세븐. 아 뭔가 부족해 티리. 이제 야전 가면 그냥 장 뚫기 다 끝나겠네. 야전 갑시다.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느낀 건데, 그냥. 전환만 가면 아마 스트레스 딥바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세팅 좀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애들 모두 준비 끝났고요. 아, 방금 전에 이틀을 돌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 나가서 꺼져버리는 바람에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해피방에서 후드가 있어도 조속 전환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전부 일단 고속 전환으로 바꿨고요. 애들 다 체력 돼지니까 어차피 뭐 체력 돼지라서 그냥 4주포로 가도 될것 같고요. 예, 그 전혀 전함은 두 대밖에 못 놓으니까 예, 일단 프린스 오브 웨일즈랑 티르피츠를 넣었는데 딱 티르피츠 마음에 안 드는데 속도가 빨라가지고 속도가 쟤보다 빠른 애가 없어요. 그래갖고 일단 저 골랐고 포에는 당연하겠지만 하나 예, 그 명중률 올려주는 것 때문에 골랐죠. 저건 맞추기 힘들어. 아, 뒤 부축함도 넣어야 되고 사람들 노가다에서 C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노가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A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저방 해피 해보려고 제가 높게 맞춰놨거든요, 속도를. 지금 아마 거의 평균 속도가 32, 3노트 될것 같은데. 제 후드는 크리 올려주는 후드가 아니고 속도 올려주는 후드예요. 예, 상실 순위가 속도 올려주는 후드라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기스. 한글판 이거 진짜 이거 한글 인터페이스 좋네요. 그건 뭐 어디로 가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E가 좀 빡셀 것 같기도 하고. 95% 역시 속도 빨리 올리고 나볼 일입니다 진짜. 다음 방만 회피하면 그 다음 방은 전투방이 아니라 가지고 3전으로 들어가네요. 근데 티블리네. 아, 얘 빅세븐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제거하기 힘든데. 제공권 상실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안 쓰니까. 이거만 피하면, 이거만, 어우, 피했습니다. 왜 티블리라서 딜이 안 나오지? 애들 한 방에 보내는 거 보고, 아, 티블리라는 거 깜빡했습니다. 진짜 딜안 나오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발, 이거만 피하자. 아, 피했어. 끝났으면 되지. 뭐, 한 가지 욕심을 부려보자면, 종순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잡아줄 리는 없네. 아, 제발 어뢰만 피하자. 어뢰를 피하자, 어뢰를. 아우, 진짜 피할 리가 없지. 진짜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아유, 티볼리가 걸려가지고 진짜 속도 겁나 빠른데 아마 해피 될것 같은데 혹시. 뭐야 이게 37%? 근데 통과했네? 우와 아 근데 리나운이 지금 중탄기 아깝네. 티유리네. 역시 쟤들 못 움직여가지고 서랍 속도가 0인 것 같아. 대파로 시작. 어휴, 나 중탄해. 진저와 피지킥. 대파 둘. 아야, 나 대파 나겠다. 위험한데? 한놈 죽이고 피해. 근데 진짜 딜은 시원시원하네. 진짜 장갑이 없으니까 똥 체력이라 가지고. 2차전 피하자. 됐어. 이제 와, 대파 안 갔어, 대파 안 갔어. 우리 야전감을 끝낼 것 같네요. 한 번에 쭉쭉 가네, 피. 끝났죠, 뭐. 이것도 꼴보니 사퇴해야 될것 같네요. 밑길로 가도 괜찮을 것 같네.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이대로 가죠. 속도 더 빠른 애 넣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투호에 빼고 걔 뭐 비스마르크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쟤는 치료 많으니까. 출발. 어우,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도 꽤 비었으니까 다음 트레이스까지 다음 트라이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죠. 아 근데 한번 시도 갔으면 좋겠다. 진짜 만족하기 힘드네. 또 A야. 일단 복종진이죠. 보스방 가기 전까지는. 아, 대서양 환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속도 하나 때문에 비스마르크 높이도 좀 그런데. 끝났네. 한 번. 더블 S로 끝나겠네요. 요 방, 이방한 레벨 한80 찍으면은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플룸이 없잖아, 이건. F로는 안 가야 돼. F, 기름 만들어 놓고 F로 왜안 가지? 45%? 너. 이게 아우 힘드네. 우회가 쉽지 않네. 와, 속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네 다음에는. 웬만한 속도로는 뚫기도 힘들다. 중간
쟤 맨날 경순양함이 압도적인 화력이래. 별 화력도 안 나오면서. 바꿔야 되려나? 또. 일단 다음번 가자. 아, 조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번 트라이 끝나고 한번 저 돌려봐야 되겠네, 비디오. 진짜 헬레나 집중 공격 돋네요. 와. 지금 까딱까딱하네. 아, 근데 다음 스테이지는 좀 회피 못하구나. 회피할 수 있는 방을 걸렸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번 트라이는 끝까지 가보고요. 어차피 조금 한 20%, 30%라도 까면은 다음 트라이로 끝낼 수 있으니까. 한번 봐. 상태를. 20. 아, 근데 못갈것 같아. 기름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싸울까. 아, 속도 너무 느려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근데 이게 속도 느린 거야, 지금. 아, 속도 정말 맞추기 힘든데, 이 이상으로는. 한번 봐야 되겠어. 차 폭격이 이 모양이네. 0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름 남아있네. 일단 멤버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멤버 바꿀 때까지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이번 멤버는 리펄스를 교체했어요. 프린스 오브 웨이스를. 그리고 대공전함은 이제 리펄스입니다.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걸로 회피를 못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티블리네? 아, 속도 웬만큼 빨라서 안 되는구나, 진짜. 피해. 백랩이라고 회피는 잘하네.
아, 저 그래도 존순자매를 만렙 찍어두길 잘했어. 그래도 스킬 만렙, 아, 만렙 찍었네, 스킬. 발레이 항우는 반대로 시작점에서 제일 강해가지고. 빨간색, 그렇지. 이제는 확률 몇 퍼센트 나오나 한번 봅시다, 진짜. 80. 그게 성공했네요. 근데 항모가 4시네. 항모가 5시에? 항모가 이렇게 많아서야 진짜 항모 써봤자 진짜 깡, 개깡통이 있어, 이러면. 항모 써봤자 뭐합니까? 이 스테이지 한번 지나면 깡통 되는 거지. 방금 또 용량이 십몇 분 찍으니까 용량이 많이 부족하네. 용량 모으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다 찍고 나니까 1기가 정리해도 막 용량은 자주자주 비우겠습니다, 어쨌든. 1차 포경만 잘 버티면 되니까.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 회피방도 좀 운인 것 같아요. 아, 저 잘못 걸리면 회피도 못하고. 아, 올해 쓸 짝대기 없는데. 비스로 바꿀까? 한번 포기. 전진합니다. 피방. 45%네. 전술루이하고 싸우면 소개 성공했네요. 아우, 다행이다. 단종진으로 단번에 끝냅시다. 아, 힘들었다. 티유리네, 이번 방도. 쟤들 못 움직여서 티유리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 같은 말또 하고 또 하고 있어. 대판으로 시작. 아프다, 이놈들아. 아, 힘들. 아, 근데 티울인데도 이 정도야. 티울이라서 이 정도인가? 2차 포격? 기대해보죠. 이제 한놈 남았네. 아, 여기서 중파. 괜찮습니다. 야전 끌고 가면 이길 것 같네. 끝? 어, 살았네. 막 트남았네요. 여기까지는 쉽게 쉽게 왔습니다. 렉싱턴 필요도 없는데.
난 이대로 가도록 하죠. 시력 좀 회복해서. 자, 수리는? 이대로 가면 될것 같네요. 처음에 C가길래 기본이 C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회피 잘해야 될 텐데요. 회피감 잘 걸리고. 한번 회피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회피 못하면은 막방에서 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아, 저기 상무랑 경무를 넣어가야 되는구나. 상무랑 경무 안 쓰잖아. 아, 절반인데? 아우, 실패. 아, 오케이. 아, 통과시켜줘도 되잖아. 아, 게임 길어질 것 같네. 피해라 제발. 네. 반항전이라 가지고 완전 난타전. 설마 막겠어. 설마. 아, 이제는 뭐 중파나서 쟤들 활약 약하니까 경순 끝내자. 그렇지. 전술적 승리네. 아, 진짜 비스마르크로 바꿀까? 속도 느려져. 이제 원영진으로 가봐야 되겠네. 아우, 진짜 항모 너무 많냐. 티율이라서 뭐 떨어지는 화력은 보정해 줄것 같고. 근데 대공 사격 해줄 애가 둘밖에 없어. 그래도 안전하게는, 생각보다 안전하게 왔네. 그렇지, 계속 가라앉혔습니다. 다음 공격, 항목, 제발 항목. 아, 항모 가야지, 항모. 넌 항모, 제발 항모. 이제는 끝내면 되겠네.
우회 성공! 갑시다, 보스바. 끝낼 수 있겠네요. 우회하지 말고 그냥 가서 오전할까 했는데. 또 티율이죠. 별거 없네. 격도. 그럼 안 돼. 조금 안 좋군요. 피해. 이거 살살 맞았네. 침몰. 기다린다. 글쎄, 대파가 둘이네요. 2차 포격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안돼. 아니야, 그래도 쟤는 딜 잘해줬어. 믿는다. 한척 한 번. 침몰. 침몰 안돼. 차라리 다 침몰시켜버려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추격해서 끝내줘. 0.04% 남았네요. 끝. 또 물액이 남았습니다. 이 미드웨이 전투. 잠수함이네요. 잠수함 있어야 된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잠수 이거 좀 파스타 작전은 일단 보스 자체는 쉬운 것 같아요. 티유리를 계속 잡고 있으니까 오늘 가는 길이 조금 빡센데 사람들은 노가다에서 이쪽 길로 가라 했는데 저는 그 노가다 하면은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아래 길로 계속 갔거든요. 어떻게든 회피하면서 여러분들은 쉴때 노가다 하셔서 좀더 쉽게 갈수 있,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입보에서 미드웨이 전투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